8개 기업과 기관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으로 충남도에 5억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. 성금 규모는 계룡건설 2억 원,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각각 1억 원 등입니다. 충남도는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피해 주민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. 현재까지 산불 잠정 피해액은 약 32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충남도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